아, 원호 보고 싶다. 아, 원호랑 키스할까? 아니, 선생님, 최근에 제가 원호 프랑스 사람 생각해 방송에 보세요. 와블리즈 백풍 속의 미션이 걸렸어요. 근데 저번에 원호 방송에 보고 싶다고 했다가 배낭했었잖아요. 이번에 백풍 들고 와가지고 원호야 사랑해 했거든요. 연구 때잖아. 원호한테 지금 전화해서 한번 걸어볼까? 진지하게? 원호야,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나너 좋아하나봐. 아, 진짜? 야, 사귀자. 모텔은 언제 갈래? 뭘 모텔을 가? 그냥 옆집으로 와. 나그 여고꾼이도 있어. 너가 보자, 내가 보자. 내가 보자야지. 아, 소리 내줄 수 있어? 그 만약에 이게 한 꼬리 놓고 한다면? 마음에 들어? 알았어, 너야 고마워. 에이.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은별이 방송국 가시면 보이는데 착한 회장님께서 이 너무 이쁜 방셀 은별이에게도 줄수 없나요? 하고 쏘신 분이 있어요. 은별아, 방송 많이 힘들지? 먹고 해라. 154개. 어? 바로 만듭니다. 5주년 방셀. 무려 5장이 파노라마로 합쳐진. 조금 이르지만 방송 5주년 축하한다. 5주년 축하해. 사랑이 가득 담긴 방셀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코에 실리콘이 다섯 개. 은별아, 5주년 눈물 나게 축하한다. 방송 5주년 축하한다. 이제 곧 1시간 뒤면은 거의 그 정도 아니니? 갑자기 뭐예요? 민수랑 내가 그래도 오빠 된 입장에서 축하 멘트 써놨으니까 보고 답글 좀 달아줘. 자, 그럼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은별이 답글 기다립시다. 23발 시즌 2, 3호 예정 키읔키읔키읔. 댓글 달렸습니까? 들어가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이적한 뒤에 저들은 대체 뭘로 먹고 살아갈까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돈을 받는 문화가 뭐뭐 있었죠? 시그, 액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는 방셀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 남자들한테는 쉽지 않고요. 이쁜 여캔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내고 그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아프리카는 개개인의 아이디마다 미니홈피처럼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풍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은별이는 이제 1200개 정도를 받고 방세를 뿌리죠. 이런 식으로. 뭐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못생김 시향연아. 각 방마다 방셀 단가도 다르고 요걸로 이제 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나도 방셀을 팔아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이 아프리카에는 남자의 방셀을 살 만한 소비자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게 바로 방셀 전쟁이에요. 방셀 전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진을 받기 싫게 찍은 다음에 선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분들과 똑같은 단가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남에게 농담 삼아, 야, 너 이거 한번 가져봐라, 방송국에 던져주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너도 가져봐. 웃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넌왜 웃고 있지? 너도 가져봐. 그로부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많은 사진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컨텐츠는 방셀 전쟁 본격적으로 여는 첫 날이고요. 이 모든 방셀, 오늘은 살인가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좆대보라는 심정, 부스팅을 드리기 위해 더욱 빡세게 준비해보았습니다. 물에 상탈 샤워하며 찍었습니다. 오늘도 펀딩 제도 들어갑니다. 자, 펀딩 제도는 또 설명을 또 드려야겠죠? 예시 나갑니다. 깔끔하게 에그 한 표. 좋습니다. 오늘은 방셀이 1000개입니다. 용반님, 이건 아니죠. 아하, 용용바. 이렇게 펀딩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서로를 지정해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뭐 100개든 1개든 상관이 없어요. 공파리파 도레미파. 공파리파가 오늘 하나 가져갑니다. 완화나 방셀 받을 뻔한 공파. 아, 일단 쓰레기 저한테 넘기지 마세요! 네, 오케이. 라이더님 없는 것지. 아, 햄찌! 들어가 말자고 했잖아요. 어어! 라이더님 들어가고 저한테. 이렇게 서로 응급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라이더 지금 1위예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펀딩 채워진 사람은? 넷플릭스 보는 남친 종결자. 아, 응급 바로 올라가나요? 아이고, 씨발, 아니요. 말씀이 참. 와, 성령님 같은 선. 씨발, 인생 존나 좋았지? 마이너스 1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저 사진 다시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은구밖에 없나 가져갈 사람이? 어머어머어머 아 햄지수릉도 은구업이구나. 자 오케이 이거 은구 거. 다음 거는 조금 멀쩡한 걸로 하겠습니다. 샤워 후로 가겠습니다. 이담양? 카톡 보낼게요. 와 행정교단님 별풍선 950개 햄찌! 수루루 와! 햄찌가 근데 먼저 가져갔어! 야 버블티 50개 남겨놓고! 야외 노출 해만이 갑니다. 오니짱 124님 별풍선 1000개 라이더님 라이더! 잠깐만 비컷이 또 남아있나 좀 볼게요. 얘 제일 센데? 핀볼 아 심심한 구렁이 못 넣어 뺄 수 없는데 심구 어 좋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여보세요? 네 수장님 저희 방송 중인데요. 저희가 누구누구누구야? 미미짱 원호구 김은별입니다. 오케이 어 저희끼리 진실 게임을 했는데요. 은별아 너도 하나 하자. 너 역시 나의 상탈 방세 갖고 싶다. 와나 나의 상탈 방세를 갖고 싶다. 아니요 씨. 아니요 그 거짓 나오면 받아야 돼. 아 진실로 나왔네요. 아니 죄송한데 저희 거짓말을 못해서요. 아 혹시 죄송한데 여기 은별이 방세 선물 주실 분 없나요? 햄찜 3개라고? 쏘리 쏘리 내가 아, 방세를 3개라고? 네 치에다 묶게 줄까? 왓짱 오늘 머리 깎았어? 뭐 이런 채팅 치는 애였는데 어 누구 남았어? 야야야 와밀리지 뭐야? 은별이야 두 장을 맞는다고? 수장님 아 은별아 축하한다. 너 방세 두 장 당첨됐어. 행운하네요. 작가님 다름이 아니라 미미짱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너도 상탈 방세 받고 싶니? 아니 그건 아닌데 와나 넌 늙었어. 너는 늙었고 여자도 없고 실속이 없어. 혹시 미미짱도 방세 주실 분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선물권 하나 쓸게요. 미미짱 주세요. 아 여기 선물권 쓰시는구나. 그러면은 어? 혹시 지금 다 받았는데 원호만 못 받았거든요? 혹시 주실 분 감사. 노말떡님 별풍선 97개 딱 30개 아 사람들이 진짜 옮겨보고 있어. 진짜 감독이야. 전먹더님까지 다 짜내고 있어. 와 공신님 별풍선 80개 야 시제권이 두 개 생겨서 밤새 장패들 제발 선물권 책임 개기네 씨발 얼마나 욕을 해댔으면 씨발 책임을 당하니. 밤새 장패들. 일단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또 파멸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또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